소리도 안 들리고 할 때가 더. 어디에 누구야? 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빼꼼히 쳐다봤거든. 우와 우와. 2019년 5월 9일 스타트 고 홍보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. 자 가자. 아. 자 여기 온 데는 정신병원이에요. 자 정신병원. 자 유튜브 보신 분들 5월 9일 영상을 찍었는데 왜 또 5월 9일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 볼 수가 있어요.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장례식장 그 영상을 찍고 지금 또 이동을 해 가지고 여기를 도착해 가지고 아프리카 방송 잠깐 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. 자, 이코리는 지금 한창 생방 중이에요. 저 유병알론 좀 뭐든지 좀 뒤에서 뭐. 자, 여기 앞에 보인 거 마이콜 맞아요? 이? 뭐요? 저 간종 봐야. 지금 이 찍고 진짜 타이밍 오진다. 타이밍 오죠. 타이밍 오죠. 유튜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타이밍 오죠. 타이밍 오지네. 워메 워메. 이 가면은 뭐요? 지하고 똑같네. 강투 가죠. 강투. 와, 나 광대 진짜 뼈 똑같이 툭 튀네. 광투 기빠이. 관종보서. 이코린 지금 한참 아프리카에서 지금 생방 중이에요. 예, 맞아요, 맞아요. 봐봐, 강투 벗은다. 똑같지, 아이. 똑같네, 강투. 똑같네, 똑같아. 가면 벗은 거 맞지야? 이코러이. 가면 벗은 거 맞지야, 너? 아직 쓰고 있는 거 아니지? 자세히 보니까, 벗은 거 맞네. 자세히 보니, 잠깐 봐봐요. 자세히 본게 벗었네. 이렇게 자세히 봐야 돼. 자, 가봅시다. 우리도. 아프리카 방송에서 말했듯이,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, 들어가서, 사전 답사를 안 해요. 사전 답사라는 거는, 여기가 위치가 있는가 없는가, 그것만 보는 거지. 들어가서,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다 그런 걸 안 봐. 왜냐? 리얼이 떨어지거든. 알고 들어간 거랑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 거랑 틀려. 자,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입구에서 안 그랬던 것이 왜 갑자기 점점 들어오니까 기운 자체가 점점 틀어진다. 야, 내가 들어온 내 입구 들어올수록 기운 자체가 좀 틀려져.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. 야, 그렇지.
이런 게 더 무섭다니까. 기운 자체는 지금 현재 있어. 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고 할 때가 더. 너 뒤에 누구야? 방 뭐 지나갔어? 뭐 지나갔어 방금? 뭐 지나간 거예요? 분명히 뭐 지나갔는데? 낯선 자가 오니까 경계를 하는 것 같아. 누군가 하고 이리저리 숨어다니지 말아라. 너 있는 건 안다. 어? 웬 나라? 물건만 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? 웬 나라요? 내가 억지로 아무 말을 안 했거든. 왜냐? 무슨 말이냐고? 영상에 찍혔을런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빼꼼히 쳐다봤거든. 빼꼼히 쳐다봤었어. 내가 말하면 혹시 알아차리고 도망갈까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방금 전에 이지러 왔던 거.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아라. 뭐야 걔는 다 참고. 다 계단 자체도 완전히 뭐야 이거. 뭐야 방금 발소리. 바로 움직이는 소리 방금 두 번이나 났는데. 누구야? 자체 건물에서 들리지는 않을 거야, 분명히.
아니, 누구 있어? 사람이요? 우와, 우와, 와, 누구 서 있는 줄 알아서. 와, 와, 개 놀랐네. 뭔데, 씨. 뭐 있을 수 있는 게 조심해. 조심해. 긴장하지 말아라. 놀리지 말아라. 세창사, 그 말하기 전에 방금 말 장소, 방금 말 장소 소리 나서 미쳐버릴 것 같네. 자꾸 뭐가 돌아다니기를 하는데, 너 자꾸 앞에 저 앞쪽에서 너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, 너 내 주위에 있는 분명히 귀신 맞다 이거에. 분명히 맞아. 어디요? 얘기라도 해주라. 얘기라도 해줘. 안 나올 거예요? 안 나올 거예요? 뭐하는 곳이야? 사진들이. 뭐야?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지라?
안 나올래. 내 주위에서만 계속 맴돌지 말아라잉. 야는 나한테 하고 싶은 말도 뭣도 없는가 봐. 그냥 단지 낯선 누군가 들어온 거 그것이 지금 신기해가지고 자꾸 내 주위를 요리조리 맴돌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아. 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기운, 이 귀신, 이 귀신이 오늘 당장 왔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. 나이가 몇인지, 여잔지, 남잔지. 그리고 야가 뭐라고 해야 될까? 오늘 당장 가볼 수가 있어.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몰라요. 또 다른 영가가 다시 또 올 수도 있고. 다 장군마다 철조망이 다 있어. 그건 왜 그러냐고? 정신병원이기 때문에. 이렇게 비어있는 소리가 나야 되지 않니? 안에 물이 차있다는 소리요? 꿈마다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다 철조망이 있네. 잠깐만, 내가 올라온다는 2층, 그럼 1층이 있을 거 아니야.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디 있어? 우와, 여기도 다 철조망이네. 와, 있다. 여기로 내려간가? 다, 와, 절대 못 도망가게끔. 와, 나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춥네. 추워. 가봅시다. 여기가 1층 같아. 너 혹시 이쪽으로 내려왔냐? 너 지금 여기도 지금 나 따라댕기지야? 맞지야? 어떻게 하냐고? 여기도 너 기운이 있거든. 자꾸 내 주위만 계속 맴돌고 있다 너. 어? 나와서 나하고 뭔 대화라도 좀 해보자. 나온다 한들 진짜 존나 무섭겠다. 근데 뭔 소리야? 또 자꾸 뭔 소리나?
1층에서는 뭐 기운만 있지. 특별히 막 내 바로 내 주위에서 막 도망다니던가 뭐 그런 거는 없네. 재수? 여기도 지금 다 철조망이네. 간호사실. 와, 뭐야, 방금 저 소리. 방금 안에서 소리 났는데. 실이 뭐하는지 뭐 이러게 착하네. 이러게 착하네. 단지 지금 여기 있는 귀신은 나 자체를 궁금해한 것 같아. 자, 아까 그 장례식장에서는 참 레전드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큰 레전드는 안 나왔지만 귀신은 있긴 있네요. 있기는 있어. 자, 여기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